gonna be때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녹양, 녹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녹양, 녹양.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stop is 가능, 가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가능, 가능. The doors are on your left. 중풍 디스크 환자센터 성 페드로 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의정부. 의정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네, 의정부. 의정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의정부 튼튼병원 척추 관절 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회룡, 회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팔곡, 의정부 시청, 탑석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회룡. 회룡.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의정부 light rail transit. 의정부 척병원. 척추관절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망월사 신흥대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망월사 신흥 College.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장암이나 건대 입구, 부평구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도봉산. 도봉산.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
이번 역은 도봉, 도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도봉, 도봉. The doors are on your left. 국가정보원은 간첩, 좌익사범,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 안보 위협 신고와 상담을 위한 111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이번 역은 방학, 도봉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방학, 도봉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상동, 상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상곡이나 사당,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창동. 창동.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4. 여러분, 코레일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해드리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동열차 이용 중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1544-77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녹천, 녹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녹천, 녹천. The doors are on your left.